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장 서거석입니다. 어느덧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서 오늘 사단법인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연말 총회 및 송년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를 또 해주시느냐고 오늘 애쓰신 우리 국가유공자의 환경운동본부 부천 직학회 최영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 바쁘신 와중에도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우리 더 큰 부천, 더 큰 행복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백윤현 시장님과 또 함께하신 비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처럼 마음 놓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 조국을 위해 여러분들이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끊이지 않는 애국 충절로 우리 삶의 환경 파수꾼이 되어서 환경보전운동, 환경감시활동을 이끄시고 가천변 정화활동으로 환경보전에 앞장서 주시는 여러분께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여름에 미꾸라지 방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화활동을 통해서 그 산책로에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다들 쾌적하게 이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님께서는 신북에서 시청까지 3.5km를 도보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뚜벅이라는, 포천의 뚜벅이라는 별명이 붙으셨어요. 네, 2002년에 여기가 이제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20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깨끗한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 열심히 공헌하시는 우리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와 함께 포천시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남기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가 어디라고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함께 하신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여러분들의 앞날에 언제나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